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성공자 로얄마스터 박은임입니다. 천만 원을 버는 이렇게 바르면 천만 원을 버는. 저 천만 원 벌래요. 저. 벌고 싶은가요? 제 얘기 네. 들으면? 네. 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요, 철쭉꽃이 굉장히 예쁘게 만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냇가에 보니까 청둥오리가 굉장히 평화롭게 노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서 빨리 애잔처럼 일상으로 복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요, 웅진코웨이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야쿠르트 아줌마로 7년 정도 일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는 20대에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 친구들은 정말 대학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또 미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20대의 일상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친구들과의 비교된 제 모습을 보면서 심한 우울증이 왔고 그로 인해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움직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두 아이의 엄마인 저로서는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두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일, 그래서 두 시간만 야구르트 일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이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7년이나 하는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녀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에 빠져있던 제 모습이 굉장히 사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면, 어차피 일찍 시작된 이 결혼 생활을 아이들을 빨리 뒷바라지 해놓고 나는 50까지 돈 버는 일을 다 끝내놓고 51살부터는 다시 21살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1살부터는 21살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해피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40이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제게 4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제가 목표로 한 게 이제 10년이 남은 거예요. 10년. 그러면서 저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현실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거에 비해서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여러 번의 자영업의 실패로 굉장히 많은 빚이 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셋이었고,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정말 빠듯한 생활비와 그렇게 적지 않은 수입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까지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제가 원하는 50까지 노후를 준비해 놓는 거가 마무리될까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제가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꿈꾸던 50대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몸도 너무너무 안 좋았고 남편의 건강도 좋지 않았고 아이들은 커가고, 그래서 이제부터 월 1,000이 되는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정말 간절히 찾고 있을 때 정말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화장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정말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전에 A사를 2년 정도 경험을 해본지라 그 제품을 받아들고 그 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이거 혹시 방문 판매 제품이에요?
다단계 제품이에요. 그랬더니 언니가 다단계 제품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싸!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서 스스로 세미나를 가보게 되었고 알아보면서 이 회사라면 제가 원하는 월천의 소득을 벌어드릴 수도 있겠고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이렇게 협조를 구한 다음에 저는 그때 당시 수입이 350에서 400이라는 적지 않은 수입을 벌고 있었지만 바로 애터미로 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렇게 선택한 애터미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토 판매사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월 5천만 원 성공의 티켓을 예매하는 방법. 먼저 오토 판매사가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토 판매사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보름 동안 나의 좌우의 하위 매출이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상의 볼륨이 꾸준히 발생이 되는 것을 오토 판매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 월 소득이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오토 판매사 200의 소득이 정말 값진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애터미 안에서의 오토 판매사 200은 상한선 월 5천까지 갈 수 있는 성공 티켓을 예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월 200이 되면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가 되면서 그 상한선까지 버틸 수 있는 자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토 판매사 250만 포인트를가 제가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3개월 동안 뛰어보니까요, 최대치로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좌우에 각각 60에서 1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개월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토 판매사는 내 힘으로 절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내 계보도 안에서 정말 소비자, 오토 소비자, 그리고 협력자, 그리고 투잡으로 하는 부업자, 투잡으로 하는 사업자, 그리고 전업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방향으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향을 놓고 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직급은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으로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토 판매사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회장님께서도 정말 강조를 하시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 개인이 해내야만 되는 일이다 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매뉴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왕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성공으로 가는 티켓을 예매하는 방법, 성공의 8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왕도가 궁금하시다면 성공의 8단계만 기억해 주세요. 성공의 8단계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결단. 세 번째, 명단 작성. 만남,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 복제. 이게 이제 성공의 8단계인데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성공의 8단계를 충분히 인지했고 성공의 8단계에 대한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막상 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 성공의 8단계가 사업 현장에서 잘 접목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소득이 350에서 400이라는 굉장히 적지 않은 수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오토 판매사 200의 수입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제가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애터미로 턴을 하면서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성공의 8단계를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에요, 꿈.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애터미를 왜 하는가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지만이 더 큰 용기를 내게 하고 저를 움직이는 좌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다이어리 첫 번째 꿈을 썼습니다. 뭐냐 하면 더 이상 가난이라는 것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50까지 돈 버는 일을 끝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친정 식구든 지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 주변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꿈을 정립을 해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저희 바로 위에 오빠예요. 그런데 그 오빠한테 가서 제가 애터미를 알렸을 때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 등치는 일 하지 말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쓰면 네가 계속 그 일을 할까 봐 나는 제품도 써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먹울먹했어요. 사회에 와서 그 다이어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제 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인정받는 동생이 되겠다라고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또 더 용기나게 하고 좌절했을 때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런 좌표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리 맨 앞에 여러분이 애터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Y를 반드시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결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과 애터미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에서 비전을 보고 해보겠다고 결단을 하셨다면 애터미가 이제부터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고요. 또 급한 일이 있고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24시간을 어디에 시간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어떠한 내용으로 보낼 건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결단하실 게 주변 정리예요. 정말 취미생활, 모임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애터미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신다면 애터미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일들은 잠시 보류해놓고 그 일들은 정말 성공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결단하실 게 저는 가족 안에서의 결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책의 제목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나의 꿈을 빼앗기지 마라.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의 꿈을 빼앗는데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 친척, 가족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요, 제대로 알아보고 가장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협조가 없으면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협조를 구했던 게 저는 가족이었어요. 꿈을 공유했고
대가 지불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함께 성공적인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함께 공유를 하면서 가족들의 협조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결단이 있죠. 긍정적인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정말 애터미를 만나기 전과 애터미를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바뀌시는 게 저는 진정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이런 마음가짐을 하셨으면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 정말 명단 작성은 예단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한번 노트에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제품을 한번 또 옆에다 써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저는 사업자라면 정말 나부터 완벽한 소비자가 되어야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부터 완벽한 소비자가 되시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제품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 소비자들이 효과가 없고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한 소비자가 되셔서 1차적으로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명단부터 애터미를 한다는 나의 정체성을 알려나가시고 그분들을 정말 잘 안내하고 후속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명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은 끊임없이 업로드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는 지인들한테 1차적으로 제품을 전달을 했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명단을 소개받으면서 그분들 안에서 또 새로운 사업자들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제품을 전달하시고 그분들을 후속 관리를 통해서 2차 명단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용기가 생기고 생활 속에서 정말 모르는 제3의 명단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은 사업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업로드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번은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 그래서 이 사업 설명에서는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품을 안내하는 것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써보고 좋았던 제품,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제품을 알리고 는 일을 하다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애터미를 이미 체험을 하고 사용해 보고 계시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파트너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면 다 회원가입했어요. 애터미 다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품이 많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제품들은 아마도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애터미의 제품은 너무너무 많아졌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는 신제품 그리고 또 애터미의 제품들이 굉장히 기능성의 제품들이 많아졌어요. 제품을 들고 나가서 체험시키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제품을 알리는 일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제품을 쓰시고 만족을 하신 분들이 이제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제부터 그 다음에는 세미나에 초대하고 그런 일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사업할 때 초창기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요새 파트너들은 너무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콘텐츠들이 정말 다양하고요. 심지어는 재미있기까지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 활용을 통해서 제품을 전달하고 그분들에게 애터미를 알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후속관리예요. 후속관리. 정말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속관리더라고요. 저도
후속 관리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전달하고 한 번은 이렇게 만나주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품이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나 지금 바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만나는 거를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 후속 관리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오라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애터미를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후속 관리를 하면서 이 사업어에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후속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후속 관리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나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들음으로 인해서 신뢰 쌓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품을 전달하고 세미나에 초대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처음부터 뭔가를 액션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말 조급한 게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속 관리는 정말 꾸준하게 그리고 신뢰를 쌓고 진정성이 필요한 게 후속 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 쌓기를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대화를 통해서 찾아내신다면 그분들에게 맞는 애터미의 비전을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후속 관리를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초대한 저의 첫 번째 파트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분을 어떤 이제 반신욕방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에게 제 치약을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방향은 우리 마케팅에서 상속이 가장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속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안내를 했고 상속에 대한 비전을 많이 얘기하면서 그분 또한 지금 저와 함께 로얄마스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속관리라는 부분을 하면서 정말 깨달은 한자 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인사대천명이에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후속관리라는 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신뢰 쌓기를 하신다면 그분들 또한 우리를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상담입니다. 상담.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상담이 참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늘 혼자서 일을 했던 거에 익숙해 있던지라 스폰서와 저의 일을 함께 상담하고 논의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상담이더라고요. 상담은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는 방향을 안내받고 스폰서와 함께 점검받는 게 상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함께 미팅을 통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상담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정말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잘 하시는 분이 성장 또한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복제죠, 복제.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오토 판매사가 되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파트너들에게 이 애터미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서 시스템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복제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원판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이 사업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은연중에 파트너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
살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은연중에 했던 행동들이 파트너가 그대로 복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해나가는 자세, 그리고 또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집중 몰입하고 해나가실 건지에 따라서 파트너들 또한 그 모습을 은연중에 보고 따라오는 게 복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내 계보도 안에서 단순 소비자, 오토 소비자, 협력자, 그리고 투잡으로 하는 부업자, 그리고 전업자가 내 계보도 안에서 형성이 되었을 때 오토 판매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했습니다. 딱 1년을 투자로 1천만 원을 버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성공의 8단계를 활용한 어떻게 해서 그 현장에서 접목을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입이 적지 않은 수입을 벌다가 애터미로 턴을 했기 때문에요. 이 오토 판매사의 구간이 길어지면 제가 애터미를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장님들이요. 오토 판매사가 정말 되고 싶어. 오토 판매사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내가 언제까지 오토 판매사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기로 했고 그 1년 안에 이 성공의 8단계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1개월 차부터 2개월 차까지는 내가 애터미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애터미에서 왜 애터미를 해야만 되는지 그런 꿈이라는 부분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할 건지 어떤 각오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결단이 반드시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단을 작성하시고 만나는 거를 하시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 명단을 작성하고 만나는 거에 있어서부터 그 액션을 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 용기를 못 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저는 명단을 작성을 하고요. 8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회장님의 강의 속에 보면 제품을 정말 바리바리 들고 가서 보여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체험하고 있는 제품을 들고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체험해보지 않은 제품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샴푸는 용량이 어떻게 돼?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제품을 체험해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에 있는 내용만 보고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뢰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철저하게 완벽한 소비자가 돼서 제품을 안내하고 전달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제품을 전달을 하고 명단을 풀어나가실 때는요. 무엇보다 정말 저는 중요한 게 제품을 들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전단지를 보고 보여주고 성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제품을 딱 보여주고 그 실질적인 용량과 성분을 보여주면 훨씬 더 신뢰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음에 3개월 차에 나를 알리는 이 기간에는요. 제품을 가지고 만나는 일을 정말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속 관리 또한 제품에 대한 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품은 잘 쓰고 있는지,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거부감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에 대한 후속 관리가 무엇보다
생각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소비자분들이요, 화장품 같은 경우를 처음부터 바꿔 쓴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을 들고 나갔어요. 선크림이라든가 필링젤이라든가 그리고 비비크림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제품들을 들고 나가서 저는 제품을 먼저 안내하는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후속 관리를 정확하게 한 4개월 정도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 소비자들 속에서 제품을 써보고 만족도가 생기면서 또 다른 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7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내 지인들은 제품을 전달하고 이렇게 안내를 했을 때 그분들은 저를 믿고 제품을 써주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비전을 얘기하고 세미나에 초대를 얘기해도 그동안의 제 삶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다 보니까요. 아무도 세미나에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7개월 차에 또 다시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박은임을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애터미를 알려야겠다. 또 다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박은임을 모르는 곳에 애터미 박은임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하고 제품을 들고 알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혀 모르는 제3의 명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과거의 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요. 지금의 저부터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제품을 써주셨고 비전과 세미나를 안내를 했을 때 따라오시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세미나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복적인 결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고 계획을 잡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시 한번 저는 중간 점검을 해봤어요. 이제 내가 계획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네. 지금 이 방법대로 했을 때 나는 6개월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요. 저는 또 다른 결단을 했고 그렇게 주치원과 공주라고 하는 곳에 제3의 명단을 찾아서 개척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주를 와서 개척을 할 때는요. 공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소비자가 내가 공주에서 다단계로 성공을 하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공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아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본 애터미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주에 애터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내가 그분들 성공하는 거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씀이 제가 본 애터미는 다릅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 공주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다니고 제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 중에 장점이 뭔가요? 절대 제품의 절대 가격. 저는 그런 특징 때문에 정말 모르는 곳에 애터미를 전달을 했지만 전단지를 보고 제품을 써주시는 소비자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을 또 세미나에 초대하면서 또 저는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간을 설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만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설정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이 성공의 8단계를 잘 활용을 하는 거는 저는 그 목적지에까지 가는 데 대한 이정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이 성공의 8단계를 활용을 해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사업사
설명이 부족한가, 초대가 부족한가, 그리고 후속 관리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6개월 차에 저는 한번 저를 또 다시 점검을 했고, 9개월 차에 또 점검을 하면서 이 사업을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는 데까지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제 계보도 안에 정말 단순 소비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토 소비자도 있었고 협력자도 있었고 투잡으로 하는 사업자가 나오고 전업자가 나오면서 저는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간을 설정을 했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의 부족한 점이 보였고 그리고 무엇을 보완을 해서 또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애터미를 할 건지가 저는 파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 설정이 너무 중요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 성공의 8단계를 활용해서 1년 안에 저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혹시 업글 인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업그레이드 인간.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저 또한 이 사업을 하면서 하기 전에 40이 되어서 제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돌아보면서 애터미를 선택을 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중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또 내가 성장하는 그런 내가 되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보는 성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업글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 애터미를 정말 선택하신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셔서 애터미 안에서 반드시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는 함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